배우 이재훈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개그우먼 이경실이 경찰에 고발당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에서 스페셜 DJ로 나선 이경실은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SBS 새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2의 주연 배우 이재훈, 표혜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모범택시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차례 큰 화제를 모았던 이재훈의 파격적인 상의탈이 스틸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경실은 배우 이재훈의 상의탈이 장면을 언급하며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거 보이시냐, 물 떨어뜨려 밑에서 받아 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새로운 정수기 라고 말해 해당 발언이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기 시작했죠. 이경실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새바퀴 시대에 저질 농담이다, 시대가 변했는데 왜 이러실까, 남녀 바뀌었으면 벌써 철창행 이라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는 용인이 됐을지도 모르는 가벼운 멘트였다고 해도 시대가 변한 만큼 성희롱성 발언 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SBS는 유튜브에 공개한 2시 탈출 컬투쇼 보이는 라디오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상황이며 다시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19일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가 배우 이경실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 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적시했죠. 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A씨는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 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소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경실을 고소한 연세대생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역시 배우신 분은 다르다, 이걸 고소까지 하는 건 좀 할 짓 없어 보이는데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